카메라 바로 옆에서 뭔가를 속삭이는 아저씨 등장. 아, 대체 위신지? 왜 그러세요? 아, 난 면찍은 아닙니까? 네? 그지 면찍은, 면찍은. 아, 면사무소 직원분이세요? 네. 아, 어떻게 오늘 휴일이라서 올라오신 거예요? 휴일이서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지금 요 상태에서 가면 요 다리 개념도 모른다 아닙니까? 이 다리가 완공되기 전에는 저 출렁자 저거 사과 저거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이게 올라오면 요쪽에 또 올라온단 말이면 쭉 오고 저 산도 서가 있는데 저거 보면 또 봉이 또 있어요. 저 줄이 또 있어. 사랑도 옥녀봉은 네 발로 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사고도 많이 나요. 사람들이 뭐 저기가 옥녀봉이다 여기가 옥녀봉이라는데 옥녀봉이 어디예요? 옥녀봉은 저 뒤쪽에 있는 저 봉우리 보이지요? 앞에 저 예, 바위산이요? 앞에 바위산 바로 앞에 바위산 저거요? 앞에 바위산 저 지금 사람들 새빨간 옷 입고 올라가는 분들 그 봉우리가 옥녀봉인데 옥녀봉의 슬픈 전설 정서상 거기는 하는 거 저 뭐라 그럽니까 뭐 토지석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안 하고 있으면 자제로 합니다. 옥녀봉을 옥녀봉이라 표시할 수 없는 슬픈 전설.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옥녀봉이라고 봉은 아버지가 딸로 돕고 살라고 깨나가 딸이 짝발로 그때 해갖고 지금 도장이 저기가 있는 거. 옥녀봉 옥녀역은 아가씨가 그래 자기 아버지가 그 딸한테 뭐 그 강대로 잘라고 하다가 그래 제가 아버지가 그 다 그 바위를 타고 올라오면은 제가 몸을 허락하겠다 가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그 바위를 타고 올라오는 순간에 저는 그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었거든요. 아, 그 전설에 그래 놓은 게 이제 그 지금 바위가 그 옥녀봉이 유명하고 그 바위가 지금도 뭐 피가 아니라 바위 자체가 다른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만이 막 벌간이 그렇습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선뜻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말 그대로 전설일 뿐이지만 듣고 보니 바위산이 왠지 더 짠해 보인다. 네, 참 경치 좋고 다른 건 좋은데 전설이 이름에 따른 전설 때문에 표지판을 설치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네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